그런 질문이라면 이미 한번 했습니다. 당신이 무대로 올라왔잖아요. 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유치하긴. 복략법은 바보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또 몰래 이상한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는 거군요. 어림없는 소리. 당신보다는 낫죠. 최소한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창피하게 다음엔 이런 말은 단둘이 있을 때예요. 가장 좋은 사람이죠. 가판대에서 재밌는 물건이라도 봤어요? 그 말 기억해둬요. 다음엔 정말 벌을 줄 거예요. 단지 오늘만요? 기념일은 일종의 핑계죠. 서로에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왜 그래요? 두 번 다시 놓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성공이에요.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잘 몰라요. 하지만 나에게 기념일이 아닌 날 다가가는 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예요. 오늘은 상이죠.
그리고 오늘의 당신도 내겐 상이에요. 오늘은 무슨 소원을 빌고 싶어요? 빌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아직 헬멧 벗지 마. 다 왔어. 여긴 시에서 좀 떨어진 산의 정상이야. 마침 날씨가 좋아서 은하가 잘 보이는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은하 양쪽에 있긴 하지만 변우성과 진려성은 다른 별보다 좀 더 밝거든. 지하의 범위를 좁히면 더 찾기 쉬울 거야. 못 찾았어? 그럼 이렇게 해보자. 보잘것 없으면 어때? 우주에게는 보잘것 없을지라도 넌 내 우주야. 하지만 날 밝히는 빛은 쭉 곁에 있어. 나도 그 빛이 사라지게 두지 않을 거야. 찾을 필요 없어. 영원히 네 거니까. 행복한 질서 보내. 미안해요. 아, 내가 너무 늦었죠? 당신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빨리 만나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뛰어왔어요. 실석인데 정말 이걸로 괜찮아요? 겨우 걷는 거잖아요. 실석 이벤트도 많이 하던데 작년처럼 롤플레잉 게임도 있고. 좋아요. 그럼 다년간 쌓은 경험을 발휘해서 허니칩시를 데리고 특별한 실석 걷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피곤해지면 꼭 말해요. 무리하기 없게 해요. 아 맞다. 허니칩시 해피칠석. 냉이꽃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건 내가 받은 첫 번째 부케예요. 마침 친구 결혼식에 다녀온 길이에요. 일부러 칠색을 골라 결혼하는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럼 허니칩시도 들고 싶어요? 알아들었어요. 역시 허니칩시와 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요? 신부의 부케가 내 손에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당신을 만나러 달려왔죠. 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꽃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내 노력으로 얻은 첫 번째 꽃이 아직도 생각나요. 작은 꽃 한 송이뿐이긴 했지만요. 그때 생각했죠. 당신이 내 곁에 있었다면 당장 달려가 그 꽃을 당신에게 줬을 텐데 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받은 부케를 조금이라도 빨리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걸 받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예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다른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운명 같은.